자, 제가 정말 이제 미친 집값이다. 뭐 이렇게 정말 과격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특히나 우리가 보통 국민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 그래 뭐 국민 평형이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야? 자 이게 보통 우리가 84제곱미터 이하 그렇죠. 보통 우리가 33평을 뭐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33평 그러면 우리가 국민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33평 아파트 한 채가 이제 그렇죠. 야, 45억입니다. 네, 집 한 채가 빌딩 한 채가 아니고요. 집 한 채가 그것도 33평짜리 100평도 아니고 33평짜리 국민 평형이 45억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말 미쳤다라는 말로밖에는 뭐 더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아파트 네, 서초구 반포에 있는 네, 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평형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45억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아크로 리버파크 우리가 아리팍이다 뭐 이렇게 줄여서도 얘기를 하죠. 자, 이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이 아파트가 뭐 약간 연역을 제가 잠깐만 살펴드리면 이게 2014년 그러니까 2013년 말 막 요때 분양을 했었는데요. 자 이게 그래봐야 한 6, 7년 전에 분양했던 바로 그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그때 분양가가 13억대였어요. 한 14억이 좀 안 되는 13억대였는데 자 이게 2016년에 입주를 하고 2018년에 13억짜리가 무려 31억이 됩니다. 이때도 정말 깜짝 놀랐죠. 13이 31이 돼서 앞뒤가 바뀌었으니까요. 자, 근데 이게 1년 후에 더 놀랍죠. 네, 34억이 됐죠. 자, 34억이라는 금액은 33평 아파트가 34억이 되면 평당 1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당 1억 시대를 열었던 바로 또 그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자, 이게 작년에 약 한 39억까지 가면서 이제 40억 턱 밑까지 왔다. 뭐 이렇게 또 난리가 났었었죠.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드디어 올 9월 달에 42억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40억 시대를 열었고 40억 시대를 연 지 바로 한 달 만에 42억짜리가 또 3억이 올라서 이제 드디어 45억.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뭐 50억 가냐? 자, 이런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45억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크로 리버파크만 그러냐? 꼭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이제 강남 이제 압구정, 지금 요즘 압구정도 재건축 아파트들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 재건축 중에서 대표적인 아파트가 또 한양이죠. 한양 지금 8차 이야기인데요. 자, 한양 지금 8차 전용 210제곱미터. 물론 평형대는 좀 큽니다. 자, 아무리 평형대 커도 집 한 채인데요. 자, 이게 지금 72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자, 엄청난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빌딩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네, 아파트 한 채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지금 놀라운 게 직전 최고가가 66억이었어요. 이때도 깜짝 놀랐죠, 다들. 66억 이게 올 7월 달 얘기예요. 올 7월 달에 66억일 때만 해도 야, 이제 정말 60억이 넘었어. 지금 뭐 한양 이제 8차. 자, 이랬었는데 지금 불과 지금 한 두세 달 만에 또 6억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72억이라는 또 엄청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만 이런 거냐? 자, 또 그렇지 않죠. 지금 강북 쪽에서, 지금 마포 쪽에서 조금 더 대표적인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전용 84제곱미터. 요게 용강동 쪽에 있는 레미안 마포 리버웰이라는 바로 그 아파트인데요. 자, 이 아파트가 최근에 무려 22억, 강남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마포 얘기예요. 자, 마포의 33평 아파트가 2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20억을 넘어선 것도 대단한데.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자, 이게 올 1월 달만 하더라도 17억 4,800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한 17억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달, 지금 한 9월 이달 지금 들어서 22억이니까 불과 그렇죠. 한
8~9개월 만에 무려 또 여기도 5억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17억 4천이 22억 4천이 됐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강남뿐만 아니라 뭐 강남의 신축뿐만 아니라 강남의 대표적인 뭐 무슨 재건축뿐만 아니라 지금 마포 쪽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도 정말 신고가 행진을 우리가 미친 집값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가격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그렇죠. 뭐 그냥 일반 아파트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자, 지금 3.3제곱미터당 지금 평당 평균 아파트값 지금 서울인데요. 자,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 했을 때 4,652만 원이에요. 자, 이러면 뭐 이게 평당으로 얘기를 하면 약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자, 이것을 33평,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84제곱미터 국민평형 기준에서 얘기를 한다라면, 그렇죠. 지금 4,652만 원이라고 하면 33평이면 무려 15억이 넘습니다. 자, 결국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15억이 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4년 전에는 어느 정도였냐? 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값이 2017년 5월에 2,326만 원. 자, 이것도 33평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7억 5천, 7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럼 7억 5천이라고 하면 그렇죠. 딱 배가 오른 거죠. 7억 4년 전에 7억 5천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15억이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지금 대부분 아파트 값이 4년 전보다 배가 됐다. 7억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15억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을 제가 두 곳을 꼽아봤는데 그게 바로 성동구가 1위고 지금 노원구가 한 2위 정도 되는데요. 자, 성동구에 있는 이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이건 24평이에요. 33평이 아니라. 24평짜리 바로 이 아파트 성수동에 있는 쌍용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자, 이거는 2017년에 5억이었어요. 매매가가. 불과 지금 4년 전 얘기예요. 4년 전에 5억이었던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무려 13억에 지금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려 2.6배,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5억짜리가 13억이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 현실적으로는 더 많이 올랐다는, 체감하는 건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전통적인 투자 지역은 아니었잖아요. 좀 외곽적으로 보통 인식을 되고 있었는데 지금 노원에 있는 하계동에 있는 지금 현대아파트 얘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전용 84제곱미터가 4년 전에 그렇죠. 4억 7,800 정도 했던 게 지금 현재 무려 12억 5,500이라고 하는 거의 13억 가까이 되고 있는 이것도 그렇죠.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래서 2.6배 정도가 올라가서 평균도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더 체감 수위는 더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미친 집값이라고 할 수 있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자, 일단 9월 아파트 거래량이 1,80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서울에서 만 건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뭐 2,000건 아래 조금 더 10월 말까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2,000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 거의 2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거래 절벽 상황인데 이것이 또 매물 절벽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거래 절벽과 매물 절벽이라는 쌍벽으로 막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자, 왜 그러면 왜 이렇게 또 매물 절벽이 나오냐? 자, 집주인들이 싸게 팔 생각이 절대 없다. 아니,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뭐 싸게 팔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배짱 호가라고 해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을 엄청나게 높게. 자, 그러면 매수인들이 이걸 안 받아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집을 사고 싶어하는 매수인들은 매물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배짱 호가라는 걸 알면서도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들이
배짱 호가를 그대로 수락을 하면서 지금 계속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또한 매도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한번 팔고 나면 다시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15억 넘어가면 대출이 뭐 10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한번 팔면 다시 사기 힘든 이런 시장 구조를 좀 만들어 놓은 규제도 지금 엄청나게 큰 몫을 하고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런 미친 집값들이 현재 계속 시장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고 현재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